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예쁘죠? 화분이 좀 큰 듯해요. 근데 정원의 현지님도 오니까 그 영상 보니까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시더라고요.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얘를 잘 키워서 내년에도 또 몇 년 동안 계속 얘 살아있는 동안 꽃을 보려면 이렇게 분을 좀 크게,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? 저는 그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아무튼 이래서 예쁘게 잘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수련. 수련 너무 예쁘죠? 한몸 같아요, 한몸. 새꽃인데 분이 조금 작은 듯 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잘 어울리시지 않아요? 진짜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거 깔아드립니다. 지난번에 이거 심으면서 제가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황토분에다 심었는데 황토분이 너무 큰 거예요. 이 뒤에서. 그래서 집을 좀 바꿔주었습니다. 이게 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된 거는 다름 아닌 유리통 프레임인데요. 이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잘 돌아가고 여기다 놓고 화분을 심으니까 흙도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떨어진 흙이 그냥 여기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. 인터넷에서 저 이거 구입을 했거든요. 너무 좋습니다. 자유홀리님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. 필히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소박한 자연망이었습니다. 행복하세요.